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현명한 투자로 돈 불리시고 밸런스 에셋과 예측 불가능한 질병에 미리 대비하여 큰 지출을 막으시고 밸런스 택스가 사업하시느라 바쁜 대표님들 놓치신 혜택, 환급 알아서 다 챙겨드리고 슈퍼개미 이세모사가 직접 운영하는 밸런스 금융그룹에서는 상속 증여, 금융보험, 그리고 투자까지 이 모든 분야에 걸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밸런스 금융그룹과 함께 행복한 부자 되세요. 대표님. 보혜 씨 왔어? 저거 뭐예요? PC에 있는 거? 내가 아까 이제 주식을 내가 오래 해갖고 막 이렇게 종목 선정 막 베스트 3 종목, 베스트 8 종목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보시겠지만 베스트 8 종목, 베스트 16 종목 이렇게 매달 성장주 리스트도 하고 근데 이렇게 주식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아 베스트 이런 단어에 꽂힐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최근에 좀 시황이나 뭐 업종이나 좀 되게 잘 맞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악성 댓글들이 아직도 보여. 그래서 도대체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오래 호흡을 맞췄을수록 굉장히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왜냐면 저를 이제 아니까. 사실은 저를 오늘 처음 본 분들이 유튜브 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처음 보는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 모를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근데 적어도 저를 뭐 한 달, 6개월, 1년, 2년 오래 보신 분들은 주식 쪽 아카데미 제가 지금 4년 됐으니까 4년을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오다 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참 되도 않는 댓글을 달 때 이 사람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로 일부러 한번 뽑아봤어요. 아, 참 이 댓글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은 참 주식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강연회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주식 투자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주식 투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머리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혼자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운동도 마인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운동신경, 육체적 요소, 체력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라톤을 잘 뛰고 싶으면 뭐해. 체력적으로 마라톤의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씨름 선수가 돼서 강호동님처럼 천하장사가 되고 싶으면 뭐해. 그만큼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에 사실 하드웨어는 필요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딱. 이게 뭐예요? 정신이잖아요. 머리, 마인드. 또 하나는 어떤 직업과 어떤 일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안 쓰이는 업종이 없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뭐 종목을 달라 아니면 너는 뭐 이렇게 뭐 좋은 정보 하나만 달라고 귀를 기울여본 적도 없고 저는 PC 앞에서 혼자 제 스스로 제가 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나 정신 상태에서 참 불필요한 참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는구나 헛짓거리를 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주식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스럽죠 보면은. 근데 오늘 제가 보는 댓글 다섯 개. 제 채널에는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타 채널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 있으니까 퇴도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건 야 계좌 안 까면 뭐다? 뭐 이런 생각. 아 내가 씨 어떻게 알아 계좌 안 까면 뭔지. 나는 계좌 까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지들끼리 쓰는 말인가 봐요. 뭐 계좌 안 까면 뭐다? 뭐 이런 참 모질이 같은 말들을 써요. 제가 왜 모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쪽으로 요즘에도 뭐 코인 사기 무슨 사기 엄청 많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계좌 깐 사람들이에요. 계좌 까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포토샵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포토샵 전문가도 아니고 보면 아나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좌를 까면 그럼 매일 까야 되나요? 매일? 매일 왜 까? 매일 결정적일 때 까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계좌 까본 적 있니? 나는 한 종목에 200억 샀다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신고를 한 사람인데요. 나는 증권회사에서 수익률 대회 1등 한 번, 2등 두 번, 3등 두 번, 네 번이나 입상을 한 사람인데요. 그것도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에서 입상을 하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한 종목에 200억 썼다고 공시를 했는데 까긴 뭘까요? 까라는 사람이 모질이지. 그렇게 까라 하다가 이제 어디 가서 뒤통수 맞기 딱 좋죠. 요즘 무슨 시대인데, 사기꾼의 시대인데. 속일 수 없는 증권사 수익률 대회 입상, 그리고 속일 수 없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를 했는데 뭘 자꾸 까라 그래. 또 제가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구분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과 도박을 구분하는 건 참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왜?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뭐 주식하면서 도박이라 그래. 도박은 저희 카지노에서 하는 게 도박이죠. 저는 도박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타짜고요. 어렸을 때 저는 도박사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과 주식은 다른 거예요. 근데 주식에서 단기 매매가 있고 중장기 투자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를 도박이래.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건 도박.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중장기 투자하면 뭐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고 맨날 그 주가만 보고. 그게 투자예요? 로또 복권 맞추는 거지. 로또 복권 매주 토요일날 맞추잖아요. 내 복권이 맞았나? 내가 한 종목 사놓고 맨날 그 종목 주가만 보고 있어. 그게 뭔 투자야? 로또 복권이지. 투자는 정말 좋은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고 그 종목이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리포트가 어떤지 매일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게 투자예요. 거기다가 한 종목 몰빵이 아니고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투자예요.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도 하나의 주식 투자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매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모른다고 도박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매매, 트레이딩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적 관점이 있고 투자적 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지. 뭐 어떡하면 아 도박 가르치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싫으면 은행이나 가세요. 은행이나 공부를 하시라고요. 단기 매매가 뭔지 중장기 투자가 뭔지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도박이랑은 다른 것이다. 세 번째 댓글 중에 진짜 열강을 막 해요. 성장중앙이 막 1시간 반짜리 막 해. 뭐 메타버스 산업이 좋습니다. 뭐 우주항공 산업이 좋습니다. 로봇 산업이 좋아요. 반도체 산업이 좋아요. 실컷 1시간 반짜리 열강을 했어. 그럼 사람들 정말 강의 잘한다, 뭐 고맙습니다 해. 근데 거기다 뜬금없이 그래서 무슨 종목 사라고. 야 진짜 주식하지 말라고. 무슨 종목 사라고 이런 댓글 달 거면 주식하지 말라고. 무슨 종목을 사요?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만약에 종목 찍어주는데 가고 싶으면 리딩방 가시면 돼요. 저는 적어도 주식투자 교육을 가르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리딩방을 하진 않거든요.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 심지어 얼마에 사요까지도 해.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요. 그런 댓글 달 시간에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를 들어 시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아 요즘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뭐 내일은 일단 장이 열려봐야 알지만 좀 오르락률은 한 60%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댓글이 여기서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아 모른다고 나도.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늘 확률적인 예측을 할 뿐이고요. 그 예측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 미리 예측을 100%로 다 알면 뭐 공부는 못하루 해. 그냥 저 애기 동자한테 맨날 점이나 보면 되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하면서 점이나 보면 되지. 그냥 확률적 예측을 할 뿐이에요. 확률적 예측에 50%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50%는 오르고 50%는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적 예측이 70%가 오를 때가 있어. 그럼 70%는 오르고 30%는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요. 다섯 번째는 요거는 그렇게 욕먹을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약간 자극주기 위해서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정해요. 욕먹을 거 아니라고 방금 했죠? 어렵고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간까지 써있는 분들 중에서는 반성할 게 있어. 뭐가 반성해야 되냐면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일주일인데 참 힘드네요. 주식 투자 시작한 지 한 달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욕먹어야지. 왜? 그래야지 발전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한 달 있다가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왜? 아 공부가 너무 어렵네요.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얘기. 기껏 애가 대학을 갔어. 등록금도 다 내줬어. 일주일 있다가 자식이 옵니다. 어머니 저 대학 그만두겠습니다. 왜? 아 일주일 다녀봤는데 정말 힘드네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이 그런 자식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만약에 한 달 동안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했으면 자식만도 못한 부모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뭐해라
중3, 고3, 6년을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도 4년에서 10년을 공부시키면서 왜 자기는 일주일하고 힘들다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골프를 쳐봐요, 골프를. 일주일 동안 뭐 골프를 뭘 칠 건데. 한 달 치면 뭘 칠 건데, 골프를. 수영을 배워봐요, 수영을. 일주일 동안 킥판이나 잡으면 다행이지. 발장구나 치면 다행이지. 적어도 무엇을 하든 최하 6개월, 1년, 평균 2년, 3년, 오래원에서 5년, 이렇게 걸리는 게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 하물며 주식 투자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일주일 해서 어려워서 그만하려고요. 한 달 했더니 정이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당장. 그런 마인드는 절대 돈 벌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 달면 이 사람은 부자도 안 될 거면서 주식 투자를 왜 하지?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법은 무슨 기법을 보여드릴 거냐면 신규 상장 공략법이에요. 신규 상장 공략법. 보세요. 오늘 상한가에 뭐가 있죠? 에코프로 HN 있어요. 이게 지금 7월 달에만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100%가 올랐어요. 100% 에코프로 비해. 그러면 제가 늘 그랬죠. 차트가 왜 잘렸지? 신규상장주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가 왜 잘렸지? 신규상장주야. 국전약품? 얘는 좀 오래됐네. 자이언트 스텝? 차트가 여기 잘렸네. 2001년 3월 달부터. 차트가 왜 잘렸지? 신규상장주야. 제가 쓴 책 3박자 투자법에는 8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8가지 기법으로 지금 6월 달과 7월 달에 공부를 시켜드렸죠.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6월 8일 날 올린 거예요. 6월 8일 날 올린 거면 지금 조회수 4만이니까 지금 구독자 수 17만이니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4분의 1밖에 안 받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보세요. 7번 신규상장주 공략법. 공모주와 신규상장주 직접 공략, 간접 공략 막 설명을 제가 한참 합니다. 신규상장주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참 설명을 해요. 그리고서 이런 데에 관심 가져. 그 이런 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데에 관심 가져 했던 게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런 신규상장주에 관심 가져. 이게 6월달이 강의였어요. 6월달이 강의. 6월달에만 한 게 아니고요. 7월달에도 했죠. 7월달에도. 이거는 언제예요? 7월 6일날 역시 26,000건이니까 이것도 전체 구독자 수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안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걸 왜 안 보지? 자, 근데 역시 신규상장주 공략법 있죠? 똑같아요. 매달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공부하라고요. 신규상장 공략법이 뭔지. 그리고 제가 종목을 뭐라고 했냐면 미래산업이라고 했죠? 미래산업 보이세요? 미래산업에 결국은 뭐라고 써였어요? 지구 온도 상승하면 파리 협정 이행을 기후 위기 문제 극복, EU 탄소 중립 목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규 상장, 미래 산업, ESG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HM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성장주 업종을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7월 6일 날 공부하면서 7월 6일이라고 해야 여기란 말이에요. 이날 공부하면서 아까 야 뭐 맨날 다 오르고 말해 뭐 이런 댓글 엄청 많던데 저는 에코프로 HN은 오늘 상한가에요 하고 특징주로 말하는 거지 오늘 사랑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7월 초에 이미 여러분들 신규상장 공략 공부하세요. 근데 미래산업 신규상장주를 보셔야 돼요. 전통산업이 아니고 그 미래산업엔 구체적으로 메타버스가 있고 우주항공이 있고 ESG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고요. ESG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코프로 HN. 근데 두 배가 올랐네. 여러분들이 신규상장 종목에 그런 미래산업이 뭐가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질문해. 뭐 어떻게 해요? 보면 되지. 그럼 이게 뭐예요? 신규상장 종목조에 코스닥, 오비고, 아모센스, 이노뎁, 라운테크, LB루스템, ADM 코리아, 에코프로 HN 여기 있네. 제주맥주, 뭐쪽고 제주맥주가 성장사업이겠어요? 맥주 만드는 회사가 성장산업이겠어요? 미래산업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야 얘는 괜찮은 업종인데 그리고 이세무사가 말하는 신규상장 거기 맞는데 그럼 공부를 하시라고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성공하고 싶으면 이게 정신스포츠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남잘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도 쳐주고 댓글로 세무사님 잘생겼다 강의 잘한다 그런 사람이 돈 번다고 그런 사람이 댓글로 개작가 야 너 뭐 오른다면 말하냐
아,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긍정적이고 늘 할 수 있어, 자신감, 이런 정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제가 쓴 책 3박자 투자법의 기법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 공략법이에요. 책에도 있고 제가 매달 강의할 때 그 기법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신규 상장 공략의 제일 중요한 건 업종인데, 업종은 미래산업. 그럼 요즘에 가장 핫한 미래산업은 메타버스, ESG, 우주항공, 로봇. 그 접목시키면 된다고, 접목시키면.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벌써 다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 그거를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50% 100% 수익이 나는 거고요. 끝까지 캐치 못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죠. 아, 쟤 뭐 잘하는 거야. 뭐 올라가는 것만 말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부자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계좌는 계속 줄어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책도 읽고, 3박자 투자법, 슈퍼개미 양소구직 수업 책도 읽고, 또 그 기법을 내 기법으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종목 선정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사실 많이 세이브가 돼요. 제가 녹화 뭐 한 20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워낙 더 일이 좀 바빠진 일이 있어서 일단 수요일은 원래 라이브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매일 라이브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뭐 화목 라이브나 아니면 수요 라이브나 이렇게 하루나 이틀로 라이브하고 나머지는 녹화할까 지금 보혜씨랑 열심히 상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녹화 방송 마무리할게요. 우리 오늘도 두 번째 줄까지 백조님 껴안고 노래할까? 자, 우리 백조님은 언제든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회원님이시니까 제가 응원합니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면 돼. 백조님들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1.2%, 코스닥은 -0.36% 하락으로 양시장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 마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조정 상황이므로 글로벌 증시 조정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듯하며, 오히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느낌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과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등이 주요 원인일 듯합니다. 시총상위 종목들을 보면 거래소 시총상위는 거의 전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하며 5월에 갱신한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신고가 갱신 가능한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지속관찰 말씀드리는 SK텔레콤 살짝 양선에 살짝 상승, 음식류 시총대장주 CJ제일제당 5월 말 역사적 신고가 갱신 지점을 향해 상승하는 중이므로 역시 관심. 나아가서 라면값 상승에 이어 여타 음식료품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여름 수혜주들의 음식료주가 있으니 음식료주 살짝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지만 LG이노텍 오늘 다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는 힘을 보여주네요. 관심권에 넣어두세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여러 번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3대장보다는 2차전지 소부장 장세라고 했는데 오늘 그대로 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SK머티리얼즈, LNF, 솔브레인, TCK, LX세미콘 등의 종목들 거래소 시총 상위 조정 속에 오늘 더 상승이 돋보이고 있네요. 신규주 중에 에코프로 HN은 저 밑에서 올라와 오늘 1조를 돌파했는데, 7월에 신규 상장주 공략법에서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을 말하며 메타버스, ESG 등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공부하시고 종목을 캐치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예!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여전히 개별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대선 또는 코로나 등 개별재료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이 각계전투로 올라가는 장이며, 그나마 그 와중에 2차전지 중소형주, 메타버스주, 미래산업 신규 상장주, 게임주, 여름 관련주 등이 약간의 움직력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은 줄여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에만 노출되어 더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저는 이번 주에는 밸런스 산악회가 쉬고 있는 관계로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으로 골프와 승마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초음파 보시는 선생님이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어떻게 몸무게를 단기간에 이렇게 뺄 수 있냐고 놀라셔서 기분이 매우 좋았네요. 거의 10년 이상 제 뱃속에 있던 지방간을 날려버리다니 말이죠.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세요. 오늘 한 줄평 성공 투자할 수 있다. 모두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